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홀라 홀릿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루아 팸의 신규 가젯이 등장을 했는데요. 일단 루는 냉동 시럽 상대방에게 즉시 50%의 냉동 효과치를 부여하는 거고 팸은 때릴 때마다 상대방의 탄환을 뺏어오는 그런 스킬이죠. 근데 일단 저는 루의 가젯이 상점에 나왔어요. 그리고 둘 중에 루의 가젯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이스하게 이거 뽑아가지고 바로 한번 써볼게요. 오케이. 가젯 모양이 약간 향수병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거 루가 원래 핫존에서 좋은데 첫 번째 가젯이 제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진짜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웬만하면 잘 안 쓰이는 가젯인데 두 번째 가젯 이거 끼고 오늘 가면은 핫존 브롤러 순위 1위 먹을 수 있거든요 루가. 아 그리고 참고로 첫 번째 스타파워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한번 제대로 사용해볼게요 오늘. 가자. 자 바로 핫존 뛰어볼게요. 일단 이건 점령존이 하나이기 때문에 루 궁극기 깔리면은 애들 뇌절오거든요. 게다가 딱 가젯으로 바로 얼려주기까지 하면은 3인 얼음땡도 가능합니다. 이거 운 좋으면은 일단 천천히 제치 괜찮니? 오케이 제치 잡아주고 그 모티스 도와주고 개기까지 오케이 궁 채웠다 이거 잡아야지. 오케이 나이 잡았고요. 이러면은 개꿀이라고 애들 못 들어온다고. 이제 들어올 거야? 오케이 이거 여기 얼음 일단 깔고요. 자 페니 잡아주고 이렇게 개이 들어올 때 살짝 얼려주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폭격도 같이 오네. 페니부터 또 깔렸냐? 아 이거 또 깔렸는데 괜찮아 이거 이거 못 잡았냐? 페니 얼려 그렇지 가젯으로 얼리는 거지. 잠깐만 그냥 잡아야지. 오케이 잡았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적으로 애들 얼려주면 개꿀이네. 자 얼음개 쌓여있는 애들 딱 눈치 보고 바로 얼려주는 거라고. 자 얘 들어와봐 얼려버려 어쨌든 좋아 아주 좋아. 오케이 포탑까지 좋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. 순간순간 적을 얼려주는 이런 스킬이 괜찮죠? 아 이거 한번 3인 얼음땡 각 한번 잡고 싶은데 애들이 막 다 몰려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좀 힘드네. 오케이 일단 2인 얼음땡만 해도 굉장히 가득 잘 썼다고 소문할 수 있거든요. 오케이 때려주고 자 때려주고 오케이 생기 오케이 여기 그렇지 딱 여기 딱 깔아놓고 이러면 애들 못 빠지지. 프랭크 앞쪽에서 있으니까 못 빠지고 여기서 압박해주면 다 잡을 수 있죠. 나이스. 아 양각 좋았고요. 나올 거야 머리통 깨져라. 오케이 다시 던져놓고 오케이 장판 깔았죠 아우 얘들아 오케이 좋아 잡아주고 오케이. 야, 이거 얼음땡 각 나오냐? 아 근데 이게 그 장판 안에 적이 아무도 없으면은 가젯이 활성화가 안 되네. 그래서 이거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? 이런 식으로 적이 들어가면은 활성화 버튼이 뜨고요. 얼음땡 조금 아깝다. 아니 영상 찍는데 핫존이 사라져가지고 시드팩토리로 바뀌었어요. 그래도 루가 시드팩토리에서도 개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무슨 상황이야? 일단 이거 끌어놓고 못 먹게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좋아 일단 뺏어왔고 이거는 소환하는 아프다. 야 벨 잘 쏘는데? 애들 잘해 상대방. 아 이거 우리 괜찮니? 얘들 엘프리고 일단 못 들어갈 것 같고 발리가 좀 딜 좀 넣어야 되는데 내가 포탑 얼려볼게. 포탑 얼리고 오케이 포탑 얼려다 그렇지 이런 뽑기 들어가고 빠져나오고요. 좋았어 오케이 그리고 때려주고 야 이거 안 맞았어? 오케이 때려주고 나이스. 내 에임 앞에서 이거 시드포탑에도 가젯이 적용되나 한번 봅시다. 자 일단 뿌려놓고 가젯 게이지 딱 올라가나? 아 시드포탑은 아예 안 오는구나. 잠깐만 아까 얼었던 거 아닌가? 야, 이거 포탑 안 오나? 다시 한번 테스트. 포탑 안 오나? 아니 그냥 깨지겠는데? 자 시제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. 이거 로봇 뺏겼을 때 수비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엘프리모 포 오케이 포 때려주고 야 그거 먹으면 안된다 야 어디가 그거 먹으면 안되지. 이렇게 잡아주고요. 엘프리모 컴온 춤추다가 얼어버리고요. 오케이 아 이거 편집자님 반란이야? 이거 뭐야 이건 제가 딱 로봇 소환을 뺏기기 위한 큰 그림이죠? 오케이 피해주고 아 이거 깨졌다. 팀 벽 깨진 거 좀 많이 불리한데 우리 팀은 벽 깰 게 다이노가 있는데 다이노가 깨질 못하네. 오케이 이거 일단 잡아주고요. 다이노 궁극기 좀 채워서 깨봐 저것도. 일단 예쁜 못 나오게 얼음땡 한 번 더 와 이런 식으로 2연타 얼려버릴 가능 쌉 가능. 아 이거 아 잠깐 아우 오케이 나이스 살았고요. 아 이거네 두 번 연속 얼리는 게 가능한데 그냥 야 이게 다 오케이 야 이거 궁 깔아야 된다. 야 궁을 채워야 궁을 깔 수가 있는데 일단 아우
궁을 깔아야 이게 되는데 확인이. 오케이, 일단 때려. 나이스 나이스. 좋아 좋아, 공격체 나이스. 오케이. 좋아. 이러면은 딱 이거 깔아놓고, 자 이거 일단 첫 번째. 야 이게 그냥 지나온다고? 야, 잠깐만. 아니 야 가드 쓸걸. 아 야 그냥 지나가 버렸네. 자 다시 로봇 뽕뽕 올리러 갑니다. 오케이, 우리 팀 한국인 두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. 가자 가자. 여러분 나만 믿어. 오케이, 궁 일단 채워주고. 괜찮아 괜찮아, 여러분 뺏겨봐. 한번 로봇 뺏겨봐, 로봇 뺏겨봐. 오케이 뺏겼고요. 오케이 내가 완벽해줄게. 이러면은 사람부터 잡고, 사람부터, 아 사람 안되니?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, 두 분 내가 완벽해줄게. 자 여기서 때려주고, 자 여기서 뿌려놓고. 오케이 못 들어오게, 오고 못 들어오게. 로봇 얼려 얼려. 그렇지 그렇지, 가젯으로 얼려지네. 아 근데 이거 나 죽을 것 같은데. 야, 야 다이너 잡아야 되는데. 잠깐만 야 다이너 잡아야 되는데. 아니 잠깐만, 아니 잠깐만 졌는데 이거. 아 에드거 다이너만 잡아줬으면. 아무튼 이거는 로봇이 얼려진다는 거 성능 테스트 확인했어요. 가젯으로 된다는 거. 자 마지막으로 듀오조 다운도 한번 해볼게요. 딱 상대팀 싹다 한 번에 얼려가지고 잡는 그런 쾌감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우리 팀 샌디이기 때문에 내가 둘 다 얼리면은 둘 다 때리기 싹 가능. 오케이 일단 이쪽 뺏어 먹어야 돼, 뺏어 먹어야 돼. 프로 프로 이쪽 나올 거니? 오케이 예측 예측 시작 예측 시작 예측 시작. 지렸고요. 오 야 피해서 마지막 쳐라. 나이스 지렸고요. 오케이 일로 와봐. 어 스틸 일로 와봐, 스틸 나와. 그거 먹으려 먹을 거야? 오케이 내꺼 내꺼. 에 너무 무리하지 말자. 어 샌디야 오케이 괜찮아,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. 들어가서 한번 때려볼까? 같이 때려볼까? 오케이 어, 나이스 나이스. 어 좋았고요. 어 수치가 괜히 안 도망가고 저기 있다가 죽었죠? 야 근데 상대방들이 센터 큐브 다 먹었다. 다 쓸렸네. 여기 큐브 많았었는데 우리가. 오 야 깜짝이야. 야 얘들아 아, 깜짝 놀랐네.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. 야 이거 불 끌어놓고. 아 진짜 아 진짜 얼음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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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케이 얼음땡 얼음땡. 아 잠깐 야 잠깐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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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오케이 어 좋아 좋아. 어, 궁 뿌려놓고 가자 뿌려놓고.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. 아 얘 너무 아프다 이거. 아 방금 먹을 때 좋았는데 큐브 왜 이렇게 많아져야 돼. 아 이거는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너무 아쉬웠는데 방금. 그래도 일단 어 센 애들을 바로 얼음땡 해가지고 잡아버리긴 했는데. 오케이 일단 이거 뺏기 맞는다. 아 야 지금 수추 천천히 천천히. 수추 가자 또 확 들어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가자 아니면은 궁극기로 때려주고. 야 이거 안되니? 오케이 야 우리 수트한테 다 쓸리는 조합이라. 야야야 조심해라 조심해라. 오케이 예측샷 찌렸고요. 오케이 수트 무빙 읽어주는 플레이. 야 스타퍼에 힐 없니? 힐? 힐 없니? 아 야 아픈데? 아 스타퍼가 없구나. 오케이 확인. 괜찮아 타르 잡으러 가자. 할 수 있다. 아 야야야 조심해 조심. 통통이 조심해주고. 야, 이거는 각 잘 봐야겠는데 우리 양각 잡힐 수도 있어서.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. 피해주고 해주고. 오케이 무빙 지리죠? 다 피했고요. 야 쟤네가 우리 노리고 있어도 안되겠다. 이러면은 일단 이거 뿌려. 얼음땡 뿌려놓고 타라 얼려! 타라 얼려! 그렇지 얼려 얼려 얼음땡. 야야야 잠깐 너무 빨리 풀린다 얼음땡? 뭐야 방금 무슨 일이야? 얼음땡 왜 이렇게 빨리 풀려서. 아니 야 폭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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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 폭포야 압박 폭포야 압박. 아우 야 부록 부록. 아 야 이거 좀 들어가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. 아, 아우 폭포야 폭포야 지금 역담 날릴 때가 아니야 너가. 폭포야 아, 아래쪽 파이퍼다 해주고. 아우 어 힐 좋아 힐 좋아. 일단 우리 지금 완전 양각이다 지금. 때려주고 오케이. 아 이거 외돌이 까다롭게 저쪽으로 들어오네. 이러면 쟤네부터 잡아줘야지. 이거 내 실력 보여줘야 되거든 지금 애들한테. 일로와봐 너네 일로와봐. 아우 일로와봐 일로와봐. 피해주고 피해주고 좀. 아 지렸고요 방금 올 때. 오케이 아 너무 지려가지고 깜짝 놀랐네. 아휴 괜찮아. 야 이거 내가 잡을게 잡을게.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임마야. 어디 무기한테 덤벼. 아 근데 폭포 힐도 너무 좋았어. 아 저 언땡 나이스. 어 방금 언땡 지렸는데 순식간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버즈 얼려버린 거 봤죠 여러분들. 아 이거지, 이러려고 신버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. 아 지렸습니다 진짜로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루의 신규 가젯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첫 번째 가젯 제가 쓰레기라고 정말 좋은 가젯 좀 만들어달라 했더니 두 번째 가젯 굉장히 좋은 걸 줬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거 덕분에 꼭 핫존이나 치드팩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드들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바이바이.